뉴스에 올리브영 성과급 새우 9천만 원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커뮤니티에서 찾아보니까 MD 직군에 한해서 연봉의 80에서 160%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재직자 중에서 입금자 명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이 주작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성과급으로 연봉의 160%까지 준다는 게 정말 처음 봤어요. 이런 건 좀 선 넘었죠, 정말. 이래서 산업이도 대기업 산업이가 좋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올해 대박 기업 중 하나는 바로 정유 관련 기업인데요. 연봉이 50%. 와, 진짜. 저도 저렇게 저희 회사 게시판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지만 절대 올라오지 않겠죠. 아, 그리고 보니까 기름집 중에서는 이원이 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입사 지원을 했었는데 서류 광탈을 해준 기업이거든요. 그때 합격했으면.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건 중국 크레인 업체의 실무직 사진인데 무대에 현금 따벌을 쌓아 올려놨어요. 이게 바로 중국 클라스입니다. 한 명 세 명에게 약 500위안씩 쐈고 원화로 치면 약 9억 원 정도 되고요. 우수 영업사원 30명에게는 100위안, 한 1억 8천 정도를 쐈습니다. 엄청난 성과급이죠? 한 이벤트를 열었는데 직원들이 15분 동안 지폐를 세면 그걸 다 가져갈 수가 있는 이벤트예요. 와, 진짜 이거는 그냥 돈 퍼주겠다는 거죠. 이 이벤트로만 그 크레인 업체는 22억을 썼어요. 아,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래 이렇게 돈을 퍼주는 건지 중국 기업에 취업을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으로는 삼성 성과급인데요. 반도체 사업부는 작년에 진짜 미친 성과급을 줬는데 올해도 엄청납니다. 진짜 가전 쪽은 많이 줄었고요. 삼성 화재, 삼성 카드 제1기획도 엄청난 성과급을 받죠. 올해 삼성뿐만 아니라 삼성 계열사 전체적으로 평균 한 연봉의 40%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SK그룹에서 이노베이션은 2월 7일날 발표 예정일 것 같고요. 지금 써놓은 거는 추정치고 파이낸스는 올해 사실 적자잖아요. 진짜 많아봐야 600%가 생활했는데 이걸 초과해버렸습니다. 한 820%를 준 걸로 알고 있고 연봉으로는 41%를 성과급으로 줬죠. 와, 미쳤어요, 정말.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냥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격려의 의미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대기업이 정말 좋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좀 해보니까 뭐 중소, 중견, 대기업 차이 나는 게 연봉 차이도 크지만 더 큰 거는 성과급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받아봐야 100%, 200%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격차가 안 그래도 벌어지는데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과급 안 주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무조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물론 적게 주는 기업도 있어요. 뭐 국감 세트를 준다거나 뭐 상품권을 준다거나 하거나. 뭐 한전은 8만 5천 원 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LG인데요. LG도 이번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많이 주더라고요. LG 엔솔은 기본급의 870%. 와, 역시 보시는 것처럼 LG그룹도 성과급을 꽤 많이 주고요. 근데 또 대기업 성과급 하면은 은행이 빠질 수가 없죠. 특히 NH동급이 400%나 주는데 재직자 말로는 200%는 연말에, 1월에 100%, 10월에 100%, 이렇게 총 400%를 준다고 합니다. 자, 하나 관련 기업 성과급도 정말 좋고요. 현대 오일뱅크, 저거 실화인가요? 와, 기업들이 다 미친 것 같습니다. 말이 되나? 이렇게 많이 주나? 제철 쪽과 2차전지 회사 성과급이고요. 아, 저도 코로나 격려금 좀 받고 싶네요. 두 번이나 걸렸는데 격려금은 무슨. 와, 대덕전자 진짜 성과급 미쳤네요. 이렇게 많이 줄 줄 몰랐는데. 뭐 성과급 지급 시기라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괜히 찍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